안녕하세요. 편의점 앞에 실버존이 변신 중이랍니다. 60대 고객의 비중이 2년 사이에 40%가 늘었답니다. 결국 이제 실버 고객들이 편의점을 더 많이 찾는다라는 겁니다. 뭐 봤더니 편의점이 매우 유용하거든요. 편의점 앞에 있는 그 간이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해도 좋고, 뭐 간단하게 뭐 캔맥주 하나 사와가지고 캔맥주 마셔도 좋고, 뭐 간식거리 먹어도 좋고, 뭐 이래저래 뭐 편의점이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요. 저도 이제 회사 앞에 이제 한강 그 편의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오며 가며 이렇게 운동하고 하기도 하고, 뭐 빈병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빈병을 바꿔서 뭐 컵라면 바꿔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요새는 기프티콘 같은 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프티콘 이제 음료수든 아니면 과자든 이런 거 이제 바꾸려고 오는 경우도 많고, 편의점이 되게 유용한 공간이 됐죠. 편의점에 와서 뭐 택배 물건들도 보내고, 또 뭡니까? 이래저래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변하는데, 저게 이제 일상인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편의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주 유용하게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의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이 어쩌다가 저렇게 우리네 삶에 아주 이렇게 싱그라이 가까워졌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뭐 2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또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 유행했죠. 흰밥에 비엔나 소시지 하나 들어가 있고, 볶음 김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뭐 2,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 있었죠. 지금 현재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이 매우 낮아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뭐 노인 고객들이 편의점에 더 많이 모인다라는 것,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 노인 들의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편의점을 더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곽상도 아들은 퇴직금을 50억으로 받는데도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에 허덕이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죠. 노조 노조대로 기득권에 편승해가지고 자기 권력 다툼만 하고 있고,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치인은 찾기 힘들고,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나 하고 뒤통수 치고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대기업 재벌들이 남천하고 있는 시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들이 노인들이 편의점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서민들이 좀 허리 피고 좀 마음 편하게 뭔가를 좀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의 커피가 뭐 이제 전성시대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사들고 나오는 게 매우 이제 당연해졌죠.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70대 이제 노인이 매일 편의점을 찾는 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간식도 먹는 거죠. 고물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답니다. 20대가 도시락생에 값싼 식료품에 끌려 편의점에 오듯이 60대 이상은 저렴한 휴식 공간이 있어서 이렇다라는 거죠. 초저가격의 상품들을 구비해 놓고, 뭐 매장에서 취식도 할수 있고, 뭐 매장 안이든 매장 밖이든 뭐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뭐더 이제 일상이 된 거죠. 편의점 역사가 한국보다 더긴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모습이랍니다. 앞으로 실버 고객들이 더 많이 편의점을 찾을 것 같고, 뭐저 같은 이들도 점점 더 편의점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뭐 부쩍 이제 편의점에 이제 별의별 상품들이 다 있구나,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대형마트를 가려면 차를 끌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편의점은 우리 주변 곳곳에 골목에 시유든
세븐일레븐이든 GS25시든 이마트 입사든 편의점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 우리들이 언제든지 이제 가서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요새는 택배를 보내려도 편의점을 가야 되고요. 로또 복권 사려고 해도 편의점 가야 되고. 뭐 점점 편의점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죠. 간단한 사무용품을 사려고 해도 편의점에 가야 되고요. 칫솔 치약 사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규모의 슈퍼마켓보다 대략 편의점이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돼버렸죠. 점점 불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 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저가 공세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뭐 편의점에서는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죠. 뭐 최근에는 무인 편의점 얘기도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이제는 사람들이 무인 키오스크 매장 앞에서 결제하는 것도 이제 되게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뭐 이제 점점 더 가구와 다르게 편의점이 공간이 좀 많이 우리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요. 한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의점이 되게 비싼 곳이었습니다. 왜?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편의점이 가격이 대략 더 비싸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담배 사러 간 김에 음료수 하나 사먹고 간단한 과자 한두 개 사고 밥은 싫고 라면이나 먹을까 하는 생각에 컵라면 데워 먹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랬던 곳이 지금은 커피 마실 수 있죠. 뭐 겨울 되면은 호빵도 팔죠. 뭐 간식거리 같은 것들 보면 분식점 저리 가라 할 정도죠. 뭐 그리고요. 택배 발송도 되고 우체국 위하는 간편한 기본적인 활동들도 할 수 있고 편의점 내에 있는 ATM기에서 입출금 이체도 되고요. 뭐 간단한 뭐 세탁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뭐 자동차 빌리기나 비행기표 구하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점에 따라서는. 점점 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편의점이 우리 생활에 매우 다양한 다용도 공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경제적인 부분들도 더 많이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상황이 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거리의 등대 역할도 하고 또 값싼 물건들이 많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